안녕하세요. 젠파란입니다. 4월 29일 민주당 부산시당 당사에 다녀왔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왔지만 사람들은 많이 왔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을지로 위원회, 바로 을을 지키는 위원회 발대식 겸 박주민 의원 정치특강을 한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재밌었습니다. 솔직히 전 갑을 인간관계를 어느 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물질적 잣대 하나만 두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사람의 관계라는 게 변화무쌍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사이엔 같은 상황에서도 특권을 누리는 이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또 그 반면에 또 불공정을 느끼는 이들이 아주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드러난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을지로 위원회 발대식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무척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사회에서 말하는 특권 측이 아닌 을 계층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좀 개인적인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IMF 때 20살 무렵이었는데요. 그 당시 제가 20살 무렵이면 자기가 갑인지 을인지도 모르고 아버지나 부모님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그때 저희 아버지는 사업가고 건축 사업가고 해가지고 좀 잘 나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깨 막 이렇게 하고 댕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IMF 때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서 망했습니다. 완전히 집안이 풍비박산이란 말이 어울릴 정도로 폭망했어요. 아, 집안에 맨날 빚쟁이들 찾아오고 막 그랬거든요. 집안 사람들도 너무 괴로웠어요. 저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매일매일 했어요. 그때는. 그때 우연히 제가 대학에서 봉사 점수 때문인지 아니면 동아리에서 그랬는지 대학 친구랑 함께 새벽에 부산역에서 노숙자들한테 김밥을 나눠주는 봉사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아주 우연이었어요. 이거는. 근데 그때 제가 을이 되었잖아요. 아버지 폭망 때문에 사회에 을이 되었잖아요. 을이 되었는데도 그 새벽, 겨울 새벽에 그 노숙자들이 김밥 한 줄 받기 위해서 저한테 이제 손을 내미는 걸 보면서 다시 가슴이 뛰었어요. 죽고 싶다 생각하고 있던 때였는데 그 김밥을 그 또 다른 제 앞에 선 노숙자 을에게 나눠주면서 든 생각이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도와드릴 수 있을 만큼은 그 제 앞에 선 을보다는 나은 입장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결론은요. 을을 지킨다는 것은요. 첫째, 을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갑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을을 지킨다는 것은 을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둘째, 을 A가 을 B를 지킨다는 것은 을 B를 지킬 뿐 아니라 을 A에게도 죽음을 뚫고 삶의 의지를 되새기는 그런 자존감을 선사합니다. 그래서 을을 지키는 것은 을 A하고 을 B를 동시에 같이 상생합니다. 상생하는 일입니다. 예, 셋째, 하지만은 제 경험 삶입니다. 이거는 을 A가 을 B를 직접 도울 순 없어요. 그러기에는 힘이 모자랍니다. 제가 대학 때 김밥봉사를 어떤 조직을 통해 한 것처럼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같은 매개체가 을 A가 을 B를 도울 수 있는 또 을들이 서로 연대할 수 있는 이런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을들이 스스로의 힘을 자각할 수 있게 이끌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민주당의 을지로 위원회를 아주 지지합니다.
이번 특강도 박주민 의원의 특강이 좀더 길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만족합니다. 민주당 부산시당 을지로위원회가 앞으로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부산시당도 화이팅 하시고 을지로위원회도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